처음으로 다이빙 합니다. 처음으로 다이빙 하는데. Okay, thank you. 처음으로 다이빙해서 엄청 떨립니다. 안전하게 살아오겠습니다. My body. 예, 긴장되면서 흥분돼요. 잘하고겠죠? 좋은 거 많이 봤습니다.
라이센스 따고 처음으로 했기 때문에 되게 긴장됐어요. 아, 혹시나 이게 잘 안 되면 어떡할까 했는데 아주 좋습니다. 사실 다이빙 라이센스 따면서 제일 힘들었던 부분 추웠어요. 아, 물속에 너무 추운 거예요. 근데 여기서 빌려주는 웨스트슈트가 조금 좋아서 그런가 전혀 추위를 느끼지 않았어요. 심지어 예전에는 다이빙할 때 추운 것도 있었지만 다이빙하고 돌아오는데 너무 추웠단 말이에요. 또 여기는 다이빙하고 돌아오는데도 하나도 춥지 않았어요. 너무 기쁜 마음으로 다이빙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도 제가 좀 개선할 점이 있더라고요. 뭐 개선할 점이야 많죠. 당연히 저는 완전 다이빙 초보고 어떻게 하는지도 아직 모르고 그냥 장비 어떻게 다루고 즐길 줄만 아는 사람인데 저만 산소가 빨리 떨어집니다. 첫 번째 다이빙 때도 그랬고 두 번째 탱크 다이빙 때도 한 30분이면 산소가 다 바닥이 나는 거예요. 심지어 두 번째 다이빙할 때는 산소가 바닥이 나서 다른 사람의 산소를 빌려서 위로 올라왔어요. 근데 다른 사람도 다 50분씩 하고 그렇게 올라오죠. 하, 제가 왜 이렇게 다이빙할 때 산소를 많이 쓰는 거죠? 개선해야 할 점 같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다시 한번 또 느꼈어요. 자연의 위대함, 자연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경이로움과 기쁨. 자연을 좀 더 지켜야 할 것 같아요. 이제 플라스틱 조금 쓰고 이렇게 해서 이 자연 오래도록 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 조심하시고 다들 좋은 하루 되세요.